웹피드 또는 뉴스피드는 인터넷에서 사용자에게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해서 전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인 웹피드 아이콘입니다.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도 웹피드 아이콘이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사용자에게 웹피드를 제공합니다. 웹피드는 자주 업데이트되는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임상시험 등록 정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웹피드 형식으로 친숙한 RSS가 있습니다. RSS 형식은 1990 99년 3월부터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RSS 아이콘이 널리 알려진 건 2005년부터입니다. RSS 아이콘은 웹피드가 사용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투의 HIV도 RSS 아이콘이 있습니다. 웹피드가 사용 가능합니다. feed install feed parser하면 파이썬으로 rss 피 e 를 파싱할 수 있습니다. feed parser는 오픈소스입니다. 무료죠 urs.py는 feed parser의 일부 파일입니다. 코드 안을 들여다보면 url lib.parse를 사용했습니다. url lib.parse는 스킴 등을 따로 구분하여 분석합니다. 예를들어 http를 사용한 url을 스킴 속성을 사용해 http만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feed parser는 acceptable uri 스킴을 지정 놓았습니다. 음. http, https 등의 스킨만 사용할 수 있죠. 만약 정상적인 스킴인 HTTPS를 사용했다면 에러 없이 코드가 실행됩니다. 보조는 0입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스킴인 Victory를 사용했다면 에러 없이 코드는 실행됩니다. 하지만 내용물이 담겨있지 않으며 보조는 1입니다. 보조는 멍청이, stupid person이란 뜻입니다. URL에 사용가능한 정상적인 스킴을 입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보라는 겁니다. f e e d p 을 사용해 빠르게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 등록된 임상시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1일 카멜리주마플러스 아파티니플러스 파클리탁세플러스 옥스플라틴플러스 SI 병용 임상시험이 등록되었습니다. 적응증은 로컬리 에드벤스드 게스트릭 캔서입니다. 네오 애드밴트 리트먼트입니다 선행 항암 화학 요법입니다. 국소적으로 암이 진행되어 절제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함으로써 종양 크기와 침윤 범위를 줄이는 항암 화학 요법을 의미합니다. 로컬리 어드밴스드니까 방금 설명과 일치합니다. 인터벤션이 5 개입니다. 페이스 이. 203명의 환자를 Randomized Allocation 합니다. Primary Outcome Measure는 Objective Response Rate, o r r 입니다 Secondary Outcome Measure는 R0 Recession Rate, DCR, OS, Adverse Events 등입니다. Location은 중국병원입니다. Masking은 Quadruple입니다. 4그룹, 네 4부분이라는 네 뜻입니다. 최근 9월 1일 등록된 임상시험이기 때문에 Not Yet Recruiting입니다. Prospective, 멀티센터 RCT 임상시험입니다. 웹 피드는 뉴스 피드입니다. 보조는 멍청이란 뜻이고, 쿼드로플은 내네 그룹이란 뜻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